자, 일반 행정자격법 중에서 이제 행정사 입법 들어갑니다. 법규민의 사법적 통제 우리 3회 때 시험에 한번 나왔네요. 식품위생법의 구체적 위험에 따라 불용으로 제재 처분 기준을 정했다. 자, 그러면 법규민의 형식이 행정규칙이죠. 항상 대통령령 또는 불용으로 제재 처분 기준을 위임한다고 했죠. 시험에 간단해요. 별표 뭐로 나옵니다. 별표 뭐가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법규민의 형식이 행정규칙입니다. 사법적 통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중에 이렇게 밑줄을 이 펜으로, 굵은 펜으로 하세요. 잘 부러지지 않게.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고, 그렇게 중요성이 높은 그런 쟁점은 아니에요. 간접적 통제란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가 성격 문제가 됐을 때, 위법 여부를 통제하는 것, 행정입법의 위법을 통제하는 것, 헌법 107조 2항, 근거는 좀 알아야겠네요. 대상, 이때 법규명령이란, 명령은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자치법규인 조례규칙도 포함한다. 법령 보충 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키워드 잡아놓고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규칙이란 자치법규인 조례규칙 포함. 여기 이거 빠졌네요. 이렇게 나중에 치면 되겠죠. 행정규칙 중에서도 법령 보충규칙은 통제 대상이 됩니다. 일반 행정규칙은 안 돼요. 자, 직권조사 사항이다. 뭐이 정도. 처분명령에 대한 항고소는 이번 8회 시험에 나왔죠.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봐도 돼요. 행정법이 일반적 추상적일 때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는 대상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집행유예 없이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적, 구체적, 법적 효과를 미치면 처분적 명령은 항고소는 대상이 된다. 근거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집행유예 없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처분적 명령이면 예외적으로 항고소의 대상이다. 뭐 근거까지 뭐 암기할 건 아니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써도 되겠고. 헌법 101조 이건 뭐죠? 사법권 조항이죠. 사법권 조항에서 찾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간접적 통제 대상 명령은 뭐고 규칙은 뭔지 그리고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처분적 명령. 한이세 가지 정도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형합펜 작업. 그러면서 내용을 그냥 눈을 쓱쓱 보는 겁니다. 빨랠수록 좋아요. 어차피 반복 많이 할 거니까. 제목은 다 중요한 겁니다. 자, 같이 읽힌다는 걸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칠때 나중에 보면 너무 다 치려고 해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근거는 헌법 107조, 107조만 치면 헌법 같이 눈에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쟁점 방금 봤던 것처럼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 다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법규명령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그러면 법규명령 형식 성질. 이 정도만 하면 나중에 눈에 다 들어옵니다. 사법통제. 규칙에 불과. 재법규모에 되지 않고. 따라서 통제 대상도 아니다. 일탈남용의 고려 요소가 될 뿐이다. 행정안에 되면 자기 후속이 적용돼서 간접적 대적 구성이 있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판례에 따라서 썼네요. 판례에 따르면 불용형식의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이 불가하다는 거죠. 특히 재량준칙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집행을 매이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때 헌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느냐? 헌법소원. 이 말은 왜 나왔어요? 헌법 107조 기본통제에 관한 규정을 보면 1항 법률은 언제? 2항 명령규칙은 각급법원이죠. 이렇게 기본통제에 관한 관할권을 배분을 시켜놓은 107조에 따르면 법규명령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 헌재를 할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논란을 피하는 건 뭐예요? 재판에 전제가 됐을 때라는 간접적 규범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설은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뭐 이름만 간단하게 봅니다. 판례가 중요하죠. 집행유예 없이 직접 기본권 침해, 소원 대상 된다. 기본권 보장 제도의 기능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의 견해 긍정서를 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헌법소원의 보충 선거의 관계도 알아둬야겠네요. 항고소의 대상이 된다면 헌소는 부정이 되겠죠.
헌법선의 대상, 소원 대상 이렇게만 쳐도 나중에 같이 읽힌다는 걸 기억하세요. 최대한 키워드를 줄여서 반복적으로 많이 보게 하는 것이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집행유예 매개하지 않고 기본권 침해하면 헌법선의 대상이 된다. 예외적으로 항고선이 대상이 되면 헌법선 보충성에 의해서 헌법선은 부정된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때 집행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기본권 보장 제도의 기능, 국민의 권익, 기본권 보장이죠.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이 추가하면 됩니다. 첫 번째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뭐 집행유예를 매개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대법원에 의한 유언 위법 결정의 효력. 이거는 객관식 용이니까 나중에 밑줄만 보면 됩니다. 당해 사건에 한해서 효력을 미칠 뿐이다. 소급은 아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유인명령의 의의 근거. 뭐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이런 단문 형태는 잘안 나오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속건상 한 개. 국회법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포괄행위 금지 원칙이네요. 그리고 법률로 정하도록 한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했던 죄형법정주의, 조세법정주의 정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국회 입법의 원칙이 관철돼야 된다. 포괄리면 안 된다. 뭐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명령의 구체적 위임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 선택인지문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의회 유보설. 의회 유보설 정도 하나 체크해 볼까요? 우리 선택인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판례는 유인명령의 법률에서 범령일 수도 있겠네요. 대통령령에서 총리령 불용으로 위임도 가능하니까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누구라도 규정될 내용의 대강 이 대강이라는 단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예측 가능성은 위임조항 단일조항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를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의회 유보로는 속건할 수 없다. 법률 전속사항이에요. 국회 전속사항이란 법률 전속사항 얘기하는 겁니다. 재정사항계, 속건법이 있네. 일탈한 명령은 위법명령. 위반해도 상위법령 위반하면 안 된다. 재임은 가능하지만 95조 있죠. 대강은 정하고 특정 내용만 구체적으로 재임해야 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위임명령에 규정된 내용을 수권법령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수권법령 얘기하는 거예요. 수권법령. 수권법령에서 하위 법령에 뭐가 규정될지 대강이 예측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의 대강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유기적으로 판단한다. 이 단어만 하면 수권범위는 상위 법령 위반하지 마라. 나머지는 그냥 형광펜 작업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헌법에서도 여러분들 할 텐데요. 가장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수권법령만 봐도 위임명령에 무슨 내용이 규정될지 기본적으로 사항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어떤 규정이 될지, 위임명령에 어떤 내용이 규정될지 핵심 키워드, 대강의 내용 예측 가능성, 관련 법규 유기적 해석 이런 키워드를 살리면 됩니다. OX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나중에 어차피 핵지총에서 다 하게 될 겁니다. 처분적 법규명령의 항고성 대상성 별표 3개 올해 우리 시험 문제네요. 집행유예 매개 없이 직접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칠 때 항고성의 대상이 되겠느냐? 처분성 있는 명령이죠. 법규명령, 법령 보충 규칙이 포함된다는 거. 근거를 헌법 107조 2항에서 들기도 하고 101조 사법권 규정에서 들기도 합니다. 처분성. 앞에서 한번 했던 거니까 좀 쉽죠. 일반적 추상적이면 처분이 아니니까 항고성 대상이 될수 없겠죠. 근데 처분적 성질을 가지면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 다만
범위에 관해서만 논란이 있다는 거죠. 협의설, 가장 적게 보는 것, 중간설, 중간쯤, 광의설. 판례는 판례를 정확히 봅니다. 종래 협의설을 쳤으나 최근에 첨성 확대하고 있다. 집행의 명기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권리물을 규현한다면 행정처분이다. 대표적인 경우 두밀봉교, 보건복지부, 고시. 이게 출제가 된 거죠. 올해 우리 시험에 나온 건 보건복지부 고시의 처분성이었습니다. 자, 가장 핵심 키워드는 집행유예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대상적 교의서 논의가 되는 거네요. 범위에 관한 논쟁이 있다. 이 정도만 저는 체크하겠습니다. 직접 권리물 규율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법규명령과 법령 보충 규칙은 된다. 헌법 107조, 101조 논란은 있다. 협의설, 중간설, 광의설이 있다. 종래 협의설인데 최근에는 확대하고 있고 답안지에 써야 될 내용들. 특히 우리는 두밀봉교 폐지 조례와 보건복지부 고시 이두 가지 정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아서 좀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촬영 시간이 좀 늘어나겠네요. 집행유예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물을 침해하면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소송 영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쓸 필요는 없어요. 시행령 제정이 법률 집행이 전제 조건이어야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문제가 될수 있죠. 진정 입법 부작위나 행정청이 재정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우리도 유사하게 한번 출제가 됐었죠. 종합 문제로서. 이건 시간 없으면 지워버리세요. 이거 뭐 이런 걸안 쓴다고 뭐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뭐 실무니까 상식선에서만 알아두면 좋겠네요. 재판 실무상 법규명령 형식일 때는 무효, 법령 보충 규칙일 때는 취소로 하고 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행정입법 부작위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불이타스럽게 한번 나오긴 했어요. 거의 뭐 헌법 문제에 끼어들어가 있었죠. 제1문에서 행정입법 부작위. 그럼 법령 개표에 관한 법적 의무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그걸 지체하고 있는 거죠. 법적 의무가 있어야 된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그런데 재정 폐지 등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법률 집행의 전제 조건이어야 된다. 행정입법 부작위. 식민의 재정 의무는 상권 분립, 즉 권력 분립, 법치행정 원칙상 당연한 존재로서 인정된다. 다만 법률 집행의 전제 조건이어야 된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이겠죠. 합리적 기간입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행정입법 부작위 항고소송 대상성. 항고소송 대상의 부작위는 국민의 권리에 구체적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죠. 추상적인 행정입법 부작위는 따라서 구체적인 법적 영향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시행명령 재정 의무와 관련해서 상권분립, 법치행정의 당연한 전제다. 이거 꼭 아셔야 되겠어요. 법률 집행이 전제 조건이어야 된다. 뭐이 정도. 나머지는 현가편 처리합니다. 상권분립, 법치행정 당연한 전제다. 구체적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게 핵심이네요. 행정입법은 일반적 추상적이다 보니까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 구체적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왜 멈췄을까요? 자,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안 된다.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처분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판례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재정 여부는 구체적 영향을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헌법소 시행령 제정에 법적 의무가 있을 때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기본권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되면 헌소 대상이 된다. 다만 행정법의 자기 의무가 있어야 하고 헌법에서 유래하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제정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법률 집행의 전제 조건이어야 된다는 거 앞에서 봤습니다. 특정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는다면 권력 분립, 법치 국가, 위법 동시에 위헌이 된다. 군법무관 보수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이 정도. 재산권에 한 내용. 이건 뭐 거의 헌법 내용이네요. 결론만 정확히 알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헌법소원 되고 국가배상도 될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 한두 단어를 찾아서 더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 법무관 보수에 관한 이 판례를 하나 정도 더 체크하겠습니다. 자, 버킷몬 형식의 행정규칙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